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랜만에 블레이더에 신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블레이더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제품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명해드리고 또 다른 신상 제품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틸트에서 컴플릿 신형이 나왔어요. 예전 거랑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교진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해보죠. 자. 기존 거는 사이즈가 3개였거든요. 스몰, 뭐 미디움, 라지처럼 3개였는데 이번 건 사이즈가 2개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데크판도 원래는 지난 이렇게 뚫려 있었 이렇게 다 뚫려 있었거든요. 뚫려 있었는데 완전 그냥 통통하게 나오고. 전에 구형은 이것처럼 이게 모델이 뭐였냐? 포뮬러 시리즈가 이렇게 가운데가 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완전 컴플릿 신형은 구형과 다르게 또다 막혀 있고 기존 부품 같은 건다 똑같고, 기존 부품은 동일하고 바퀴 디자인 좀 바뀌고, 바퀴 디자인이 조금 왼쪽. 바뀌고요. 그리고 무게는 크게 변동이 없나? 무게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네, 무게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뭐 기존 게 무겁지 않았으니까 타기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크 사이즈.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데크 사이즈가 사이즈가 훨씬 커졌어요. 그러네. 딱 눈으로 봐도 지금 요게 두 개가 같은 건가 사이즈가? 사이즈가 얘가 훨씬 더 커요. 얘가 작은 그러니까 딱 거고. 화면으로 지금 봐도 데크 사이즈 차이가 느껴지는데. 예, 기존 제품보다도 조금 더 커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예,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 컴플릿 모델은 두 가지로, 지금 신상은 그런 건두 가지고. 예, 이게 그러니까 틸트에서 아예 딱 들어온 그 컴플릿 모델 색상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이 컴플릿을 살 때도 혹시나 뭐 좀,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따로 이제 추가로 요청을 해서 교환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스쿠터는 데크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데크 크기가 무게가 유지가 되면서 조금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바닥면이 플랫하게 좀 바뀌었다.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틸트에서 들어온 신상은 틸트의 디마이즈라는 선수의 시그니처 데크입니다. 그래서 요 시그니처 데크의 특징은 우선 여기 넥 부분에 레이저로 이렇게 쭉 뭐라 그래야 돼? 아이콘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은 그냥 틸트 똑같이 그냥 레이저로 아마 각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레트로하게 클래식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사이즈가 6.8, 넓이가 6.8에 길이는 22.2. 6.8에 22.2. 한 가지 사이즈고요. 원 사이즈고요. 원 사이즈. 사이즈. 여기 보면은 6.8에 22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게 특이한 점이 다 약간 각인으로 되어 있고 레이저로. 그리고 이 재질이 약간 좀 소리가 사각사각 나면서 완전히 생 알루미늄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매끈하게 맞아요. 좀 매끈한 느낌이라서. 코팅은 또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그라인더 같은 걸로 면을 싹 다듬은 느낌인데 그 위에다가 한번 코팅을 입혔다. 여기 밑에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L3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하게 아주 L3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기가 되게 커요. 6.8이면 웬만한 성인들도 정말 키큰 사람 아니면 폭이 너무 넓어서 어린 친구들은 좀 타기가 힘들 것 같고 무게는 거의 뭐 전에 것들이랑 전에 크게 것들이랑 차이가 거의 없나? 비슷해요. 2kg 이하긴 한데, 2kg 이하인데 한 1.78 왔다 갔다 해요. 1.78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바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바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나온 휠. 휠 세트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네. 두 개 나온. 이게 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눈으로 확 체감되네. 그지? 요거 사이즈가 맞아. 110. 110에 24. 110에 24. 120에 30. 120에 30. 와, 근데 나란히 놓고 보면 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컬러는 그냥 회색. 컬러도 요게 원 컬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티커팩. 네, 틸트에서 나온 스티커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슨 할로윈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요. 네, 유령도 있고 뭐 박쥐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스티커팩도 들여와서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곧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또 액세서리로 들어온 그립 테이프들이 쫙 있습니다. 보니까 약간 유령이나 뭐 약간 그런 컨셉으로 요번에 한 것 같아. 요번 올해 24년을 약간 유령 쪽 뭐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립 테이프는 지금 보면 요 박쥐 그려져 있는 거랑 요거랑 달라요. 그립력이. 이게 훨씬 거칠고 입자가 두껍고 요거는 그냥 기존에 쓰던 것처럼 그냥 요거보다는 요거 대비 그냥 좀 부드럽고 얘는 되게 거칠고 두껍고 좀 질긴 느낌. 그래서 아마 요것도 아마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블레이더에 틸트 신제품들이 거의 뭐 전 세계 동시 판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유럽은 오히려 22일, 러시아, 유럽 이쪽은 4월 22일에 물량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이더 샵에서 신제품을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거의 뭐 미국 친구들 부럽지 않게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이 와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빠바 들어왔니? 자, 그래서 오늘 블레이더에 와서 오랜만에 신제품들을 담아봤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오면 리뷰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